자, 오늘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바로 만들러 갈 건데, 얘를 저거 연구소에서 할때 캐릭터 얼굴을 짜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되겠지? 이럴 줄 알고 예상했어. 괜찮아, 괜찮아. 예상했어. 잠깐만요. 저 이거 다 맞춰놓은 거 있었거든요. 어? GTL 먹먹지 이미 있으려나? 어, 있긴 있네. 근데 요런 느낌의 얼굴들 되게 많다. 아닌가? 이분이 만드신 그것들을 내가 여태 본 건가? 요런 느낌의 얼굴이 뭐 레인저 같은 것 때부터 최근 1년 말고 저걸로 해야 되나? 전체로 해야 되나? 예전부터 되게 많이 봤던 얼굴형이거든요, 저게. 뭐 어쨌든 뭐 그런 건내할바 아니고 우산아 봐야지.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므로 일단은 제가 짰던 걸로 해봅시다. 그 수치를 다 저거 해놨었어요. 스샷을 찍어놨었어. 그거들 해보면 될것 같아, 일단. 바꿔오겠습니다. 아, 다 했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수치를 저장해놨다는 게 어떤, 무슨 의미였냐면, 이걸 이렇게 하나, 예, 이걸 하나하나 찍어놨었어요. 네. 아, 하고 보니까 이거 피부 타입이 좀 다른데, 귀찮아졌어, 그것까지는. 주름은 안 만들었었던 것 같고. 이거 대기 상태 표정을 제가 한번 이걸 해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고. 한 20으로 했었나? 약간 썩소 느낌 나는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빡세더라고. 어쨌든. 다 했고. 머리 내리고. 이거, 머리 스타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사의 이 머리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요. 다른 머리 하나하나 다 눌러봤었는데. 이것도 괜찮네? 어라? 아니야, 기본이 제일 이뻐. 어? 아, 색상 저장 안 해놨다, 그거. 아씨, 아, 조정이란다. 저장 안 해놨다, 저장. 무슨 색깔이 어울릴까? 역시 근데 나는 까만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 이건 너무 하얄 것 같고. 약간 요 정도? 영역은 요 정도? 머릿속 끈 그대로 까맣게? 요 정도만? 됐어. 적당히 가자, 적당히. 아우, 이거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하던 거라, 와, 혈압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렵더라고. 몸은, 아, 그때 나몸 아예 안 건드렸구나. 홀 세상에. 어이구야. 야, 너무 길어졌다. 잠깐만, 스탑. 이것도 만지고 올게요. 다 했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시간 다 쏟고 있는 것 같아. 어우, 힘들다. 후. 지난번에, 내 처음에 뭘로 했었지? 격투가였나? 격투가로 할 때, 아. 가을 시즌 때 격투가로 시즌 캐릭터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참 실수를 하나 했었던 게, 라나, 너 이제 내려가자. 세 번째는 항상 무사자리야. 무슨 실수를 했었냐면, 캐릭터 새로 만들어서 들어갈 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검은 사막 옛날에 오픈베타 때부터 발레노스에서 시작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리고 오픈베타 아니라 오픈베타 때는 발레노스 시작이 아니라 플로린 마을 시작인가 그랬지? 아무튼 간에 아, 올비아였나? 올비아 마을 시작?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레노스 시작이 되게 오래됐었는데 여기 이게 있는 거야. 끝없는 겨울의 산.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때 격투가 시즌 캐릭터 만들 때 제가 잘못 봤었어요. 하나는 끝없는 겨울의 산이고 얘네가 바꾸면서 이게 고대인의 석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레노스가 아니라 이걸 내가 발렌시아로 본 거야 실수로. 왜 이걸 발렌시아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발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거든? 근데 이걸 나는 실수로 발렌시아로 봤어. 그래서 이걸로 시작했다가 게임 접을 뻔했어요. 그땐 아직 검은 사막에 다시 재미 붙이기 전이었거든. 시즌 캐릭터 막 키우기 시작했을 때라. 이게 진짜 끔찍한 게한 2시간 동안 2시간 중에 전투 한 세네 번 하고요. 계속 이동 그 자동 이동 눌러놓고 말만 걸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전투가 귀찮은 사람들은 요게 참 좋은데 와 이거 진짜 재미없어. 미쳐버려 사람. 그냥 입 닫고 발레노스로 가는 걸로. 어쨌든 우사를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되도록 빨리 60레벨을 찍고 놀 거예요. 아 60레벨이 아니라 61레벨까지 뭐 금방금방 찍을 거야. 찍으면서 그 저거 지도작 하던 거 맞아. 요새 지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에서 지도 보물작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캐러 가야죠. 지금 시작한 지 오늘로 잠시만요. 디스코드가 울리네. 시작한 지 오늘로 4일인가 됐는데 아니다 토요일날 아,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 시작했으니까 토일 월화 오늘이 수 오늘이 6일차인데 오늘 새벽에 점검하기 전에 일단 필라쿠라는 데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조각이 두개 남았거든요. 이 아이로 거기 시즌 서버 끝나기 전에는 달성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어쨌든 이거를 뭐 물론 이렇게 해서는 한 500년 걸리겠는데. 자, 나는 이 아래 되게 오래 걸릴 것인디. 시즌을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면서 레벨을 올리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하하. 되도록 빨리 60레벨 찍고 놀고 싶단 말이지. 아는 누나한테 오늘 사냥 갈 거면 좀 가이핀 지하에서 쩔을 받을까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귀찮으니까 무엇보다. 이 짓을 내가 최근에 캐릭터를 여러 개 만들었어가지고 예 보입니다. 여러 개 만들었어서 한 5번 봤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경이 바로 있네. 야 의상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아니 좀낼때 여러 개 내지. 안경은 저는 무조건 맞춰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엘른 아이 옆에 이게 마음에 안 드네. 바데인 아 바데인은 더 마음에 안 드네. 부엉이 뿔테가 귀엽긴 해. 요번 칼페온 연회에서 닌자도 부엉이 뿔테 달라는 그 꾸준 글이 나올 만해. 부엉이 뿔테가 귀엽거든. 잠깐만. 몇개 걸려 있을까? 묵향이었나요? 의외로 한 건밖에 안 걸려 있어? 아닌가?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한번 걸어놔 볼까? 되면 개꿀이고 아니면 안 되면 말고. 있었네 7건. 어쩐지. 아마 절대 못살 듯. 이게 지금 할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올려줘? 이거 저번에 연구소 때도 올렸지만 망토 가리기 하면은 되게 갑자기 후끈해집니다. 뜨거워져요. 이렇게 되거든.
약간 그 조선시대 속꽃만 남는 형태 느낌으로. 우아기를 벗으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염색 파트 보면은 요 부분이랑 요 가슴 부분이랑 요천 부분이랑 그게 이거랑 이어지더라고. 요두 부위랑 요거랑 요 안쪽에 있는 거랑 해서 요 안에 옷 염색 재밌었던 것 같아. 저거 색이 잘 받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야 나름 받는다라고 할수 있을까? 못 받는 편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을 듯. 일단은 지금 펄이 있는데 굳이 저 옷을 바로 안 사는 거는, 아 어차피 못 사네. 20펄 못 사라네. 이거 이번에도 흑정령 패스 팔죠? 예, 그것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거 어차피 사야 될 거거든. 어, 이거 우사 있네? 아, 이러면 살 필요가 없네. 아, 이러면 정가 주고 저걸 뭐하러 산? 그지? 어차피 흑정령 패스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인디? 이번에 흑정령 패스는 뭘 주나요? 메이드는 이번에도 주고, 가방 역시 있고. 이번에도 조련사의 필이 주네. 저걸로 천마의 기상 사면 되겠네. 이건 뭐야? 아, 이번엔 저거야? 지난번엔 보리더니? 나침반 120분짜리. 120분이요? 장난치나? 그냥 또 평범한 흑정령 패스네요. 특별한 건 아예 없네. 찬란한 카이덱트를 이때쯤 준다고? 너무 멀지 않니? 많이 머네요. 원래 그랬었나? 아니야, 그것 좀 뜨지 마. 혈압올라. 오대 유물 살펴보. 원래 다음 그 격투가 키울 때쯤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다음번에 시즌 캐릭터 키울 때쯤에 한번 이 리부트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겠다. 궁금하니까. 내가 지금 리부트된 스토리를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상 또 시즌이 시작되니까 그냥 빨리 레벨 올리고 싶어서. 늘 하던 대로 솔직히 검은사막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닙니까? 그냥 알 연타하는 게임 맞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이 게임에서 핵심 캐릭터 알고 있는 거딱그몇명 없어. 이자벨라. 벨모른. 그리고 아그그 뭐였지 이름? 엘 머식이 있는데. 엘리언님. 엘리언님은 근데 신 같은 존재잖아. 그지? 아, 요거 쪼렛 때부터 배우는구나. 나름 범위 넓지, 괜찮아. 아, 그리고 얘 쓸래. 아, 얘로 오도어까지 캐야 될것 같은데. 얘 제대로 써먹으려면 오도어 필수인데, 이거. 제가 연구소에서 나름 테스트를 열심히 해봤거든요. 얘는 오도어 없으면은 멘탈 나갈 거예요, 아마. 무조건 오도어 있어야 돼. 못해, 못해. 스킬이 갑자기 막 좋아지지 않은 이상. 무조건 오도어 있어야 돼. 어쨌든 오늘 레벨을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은 예,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일단 레벨을 올려올게요. 이거는 또뭐 일시중지해놔야겠네. 요술사 어딨는데? 아니 세상에 미스가 뜬다고? 이 레벨 때? 갓겜이네. 자 어쨌든 레벨 올려오겠습니다. 자 이제 60레벨은 찍었고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뭐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 예, 시즌 주간캐 깰 기념 아깰겸 저거라고 있어요. 지도자가라고 있는데
요새 어차피 지도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사로 하고 있는데 이어받아서 바톤을. 아 여기가 지금 제가 동투발라 장비에다가 방어구랜다 악세사리는 아직 투발라를 못 갔어요. 그래서 공이 좀 딸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사실상 한방사냥터거든요 지금. 예. 보통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거의 한방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 여기를 지금 한 30분 조금 넘게 돌아본 결과 얘는 일단 한방사냥터 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제대로 못 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묘하지 싶습니다. 얘가 뭐 이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범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리치가 그러니까 공격 거리가 사정 거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미묘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미묘한 캐릭터 정말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왜 내가 이동기가 좀 별로라고 하냐면 얘가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전승 다크나이트 아니면 그냥 각성 다크나이트랑 비슷한 메커니즘의 이동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크나이트도 딱 요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움직일 때 지구력을 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체감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연구소 때 잠깐 녹화했을 때처럼 아 그때 한번 말했던 것처럼 이동하고 나서 애가 이렇게 걸어다녀. 물론 저거를 이제 다른 기술을 씀으로써 섞어서 씀으로써 저 동작을 캔슬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다크나이트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약간 옛날 비각 시절 무사로 하던 짓인데 방금 그게 어? 그때 이제 추격 쓰면서 사이사이 좌클릭을 넣어줘야 됐거든요 무사가. 그 정도의 아 걔는 근데 이제 그래도 우클릭이랑 좌클릭만 누르면 됐단 말이야. 얘는 뭔가 이거 봐 지금 범위 안 닿잖아 또 사건이. 일단 한방사냥터에선 정말 미묘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도어 없이 사냥 중인데 오도어 없이도 한방사냥터에서 그래도 유지는 됩니다. 그래도 그니까 특화에다가 정신력 회복을 두 개 박아놨어 그런 것 같긴 한데 아 무기는 근데 저거 아니에요. 정예의 수정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유지가 되긴 되는데 그래서 그 정신력 회복되는 특화를 특화 기술을 되도록 많은 애들한테 맞추면 오도어 없이 일단 한방사냥터에서 유지는 됩니다. 대신에 이 기술들이 몇몇 개가 특히 가장 요런 한방사냥터에서 범위 넓으니까 좀 자주 쓰게 될 것 같은 소낙빈과 그게 쉬프트 Q가 이게 앞에 선행 자세를 캔슬을 못하면 진짜 암 걸릴 정도로 길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보면 앞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5초 뒤에 바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볼만한데 일단 한방사냥터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굴려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반 걸음 쓰고 바로 쓰면은 선행 자세를 캔슬을 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은 아예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작을 한다거나 할 때 어차피 한방사냥터일 텐데 그럴 거면 얘 말고 훨씬 더 잘 도는 요원들이 있으니 걔로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신캐는 내가 봤을 땐 내 기준으론 얘도 나사가 좀 빠진 것 같다. 옛날 그 커세어 노답으로 나왔을 때처럼 이게 패치가 된다면야 좀 상향시켜주는 식으로 패치가 된다면야 뭐 그때는 이제 그때겠지만 지금으로선 참 미묘한 것 같다. 범위도 좁고 사거리도 좁고 몇몇 스킬들은 앞에 선행자세 캔슬을 안하면 못 써먹을 정도고 예를 들어서 D2 이런거 이러고 때린다니까? 참고로 시전속도 5입니다 5인데 이러는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종합을 해봤을 때 얘는 모든 면에서 전승 다크나이트보다 나은게 단 하나가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없어. 내가 현재 주패가 전승 다크나이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을 대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은 갓 최근에 이제 고물 캐면서 그리고 지난 시즌을 마무리했었던 란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란이나 전승 다크나이트랑 일단 요런 구간까지 비교했을 때는 나은 점이 1도 없다. 물론 이제 가이핀이라던가 그런 상위 사냥터를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 근데 아직 내가 스펙이 그 정도가 안 돼서. 그리고 스펙 되시는 분들도 거기 가려면 전위를 받던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시즌 캐릭터 바로 초식에 써서 풀어버려야 되니까 조금 손해가 있긴 하겠죠. 물론 완전 고인물 분들은 그 손해가 없겠지만요. 뭐 발렌시아 사냥터라도. 아, 지금 또 지구력 오르났어. 뭐 캘 게 따로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일단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 근데 일단 신캐기도 하고. 그래서 얘로 지도 두 개를 다 먹을 때까지, 유황 쪽의 지도를 다 먹을 때까지 저는 계속 굴려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랄까, 나중에 초식에 써서 시즌 먼저 끝내버린 다음에 그 본캐 장비 전이해서 뭐 가이핀이라던가 다른 데도 한번 돌아보긴 할 건데, 가이핀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소에서 녹화 안 하고 한번 돌아봤어요. 가이핀 지하를. 일단은 제 본캐 당나 공방이 280에 361인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 공방으로는 모르겠어요. 일단 비약 도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겁나 빡셀 것 같아. 진짜 다크나이트는 그 정도 공방으로 그냥 음식의 영약에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향수라던가 이런 거 둘둘 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되게 끔살 당하거든. 무슨 생각으로 선행 딜레이 같은 걸 이 정도까지 만들어놨지? 대체. 이 싹쓸 바람이 길어 보이잖아요. 그나마 이 스페이스가. 저게 전승 다크나이트 스며드는 어두운 포지션인데 그것도 똑같이 무쿨기고 그것도 저 정도 범위가 나와요. 저것도 딱히 좋다고는 못하겠어 내가. 그냥 내가 계속하던 다크나이트의 업그레이드 느낌인데, 그니까 그 싹쓸 바람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너무 후져. 지구력 너무 허덕이는 것도 답답하고, 이동기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 다크나이트 어스름이 나는 개인적으로 참, 그니까 막 격투가나 란 같은 애들 하다 보면 그 어스름이 정말 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느 순간. 걔네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 이동기가. 근데 얘는 그 다크나이트 애매하다 생각했던 어스름보다 구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무사로 한방사냥터를, 제가 뭐 스킬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아니라면 그냥 대충 요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를 또 안 끊고 그냥 나중에 저거 상위 사냥터까지 한번 쭉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건 여기서 끊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업데이트된 우사 체험, 아 그 녹화 체험은 여기까지. 아, 체험하는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말이 계속 꼬이네. 피곤해서. 힘드네요 이걸.
이거 우리 란이었으면, 지난 CGK였던 내 란이었으면 이거 진작 이미 싹싹싹싹 쓸고 갔다잉. 란이 참 이런 데서 정말 편한 캐릭터야. 대충 요런 느낌입니다.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은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될까? 지구력을 더 우선해야 되나? 아닌데. 정신력도 겁나 중요하대. 하... 근데 캐릭터가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어서 신캐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붙잡아는 볼 예정인데. 아하 참 진짜 하면 할수록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다음 주에 보안 패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선딜 같은 걸 좀 줄여준다거나 지구력 소모들이 너무 심하니까 좀 줄여준다거나. 지금 상태로는 이거 이거 누가 쓸까 싶긴 해요. 아니면은 한방사냥터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뭐 캐릭터마다 이제 특화가 좀 따로 있잖아. 그래서 한방사냥터는 요렇게 좀 못 써먹을 정도의 느낌인데, 저기 아까 말했던 상위사냥터 같은 데서는 생각보다 겁나 셀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이핀 지하에서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